산 거, 삼겹살. 오늘은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약간 그나마 고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안에 또 보면 또 다르거든요. 마늘이랑 고추 쌈 해가지고 같이 먹어보려고. 양파절임도 만들려고. 양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남는 게 많거든요, 지금. 양파절임도 하고 슬슬 준비해보겠습니다. 이게 맨날 맛이 다른데 제가 그냥 계량 안 하고 대충 조금만 만들긴 할 거라서. 설탕도 좀 넣고, 고추냉이. 겨자 있으면 좋은데, 겨자 사는 거를 맨날 까먹네. 형님한테 갈 때마다. 고추냉이로 대신해서 다 썼다. 그러다가 물도 조금. 양파를 넣어놓겠습니다. 미리 살짝. 이거 기가 막히죠, 이거. 고기랑 같이 먹으면 소스도 딱 알맞게 딱된것 같아요. 이번에 삼겹살 완전 성공했어. 이거 보세요. 완전 비계가 거의 없어요. 이런 적 많이 없거든요. 이거 보세요. 완전 성공했네 오늘. 이번에 좀 얇긴 한데. 버섯 구우려고 그랬는데 버섯 구울 자리가 없어요. 버섯 이거 따로 구워야 될것 같은데 옆에다가. 여기 팬에다가 아까 그 기름 그거 조금만 넣고 버섯만 구워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삼겹살. 아 맛있겠다. 다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준비 끝. 먹어봅시다. 저는 남은 와인. 쌈을 하나 제조해 보겠습니다. 밥 조금. 고기. 양파, 고추, 고추는 What's mine then? You what? 고추? 쌈장? Yeah, 쌈장. 마늘까지. This is better. 누구 게 더 맛있을까요? 내 거. 김치, 김치. Oh, I have kimchi. Yeah, 김치. 김치까지. Okay. 그거 같은데. Magic one. Magic isn't real. Magic is real. Ooh, those are spicy. Those peppers. Yeah, those are spicy. No. That crunchy. Like, tiny joy. Everybody watch this. Everything. When you eat everything, you got. Salad? Ellie? Wait, I. Chew that really good, okay? Okay. 그리고 저는, 저희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볶음밥은 지금 못 먹고 대신에 제가 내일 남편 점심으로 남편이 점심으로 김치볶음밥 싸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점심으로 싸주려고 합니다. 삼겹살 다 먹어버려가지고 한 덩어리 더 넣어야 돼요. 삼겹살은 이제 다 익었고 김치. 생양파랑 마늘 남은 게 있어서 이것도 넣고 고추장 조금 넣어야죠.
했어? 맛있어. 진짜? 살짝 뻑뻑한 것 같아서 아까 기름 조금만 넣어줄게, 조금만. 아까 전에 이거 만든 거 참기름 소금 후추거든요, 요거. 여기다가 내 남편 가져갈 거. 이게 지금은 조금 피곤하지만 내일 아침에 얼마나 편한데요.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넣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네. 요 정도? 이렇게. 오늘은 비 오는 날. 하늘은 좀 깼네. 그래서 오늘은 아침으로 와플을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전부터 나온 제 오래된 와플 기계 이걸로 해서 오늘은 바삭한 와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컵을 사용하는데 제가 그램수로 따로 계량해가지고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오일이 4분의 1컵, 바닐라 익스트랙이 한 티스푼, 여기다가 박력분이 2컵, 설탕이 4분의 1컵, 소금이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한 테이블스푼. 와플이 익을 동안 오늘 과일 용과 요거 큰 꼬마가 먹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이거 어렸을 때 아예 먹은 게 없고 저도 한 몇 번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먹어보고 싶다고 하니까 먹어야죠. 그래서 요거랑 같이 먹을 거예요. 여기 끝을 자르고 칼집 내준 다음에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막 달고 맛있는 그런 맛은 아니라가지고 생긴 거는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와플 잘 익어가고 있네요. 완전 바삭바삭. 와플 하나 완성. 완전 바삭바삭한. 바삭바삭. 나는 버터. 메이플 시럽. I want maple syrup. 해줄게. 3, 2, 1. 어때? 맛없어. 맛없어? 결국 다 남겼습니다. 맛이 없는 걸로.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인가? 거의 11시간이 다 돼가는데 짐을 쌉니다. 여기는 빨래랑 지금 정신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내일 워터파크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1박 2일이긴 한데 애들 데리고 가면 가져갈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짐을 좀 싸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큰 꼬마하고 작은 꼬마한테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비밀로 서프라이즈로 동네에 제일 친한 큰 꼬마와 작은 꼬마의 친구 가족과 함께 갑니다. 근데 요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워터파크 갈 때나 아니면 바닷가 같은 데 갈 때. 왜냐면 이런 거 있으면 여기 안에서 옷도 갈아입힐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커가지고. 또 하나 추천템은 이거 핸드폰. 아 근데 이거는 많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아마존에서 샀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핸드폰 넣었는데 이거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도 되고 사진도 잘 의외로 좀 잘 찍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사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쓰고 이번에도. 혹시 미국에서 애들 수영모 사시는 분들은 꼭 요 브랜드로 사세요.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릴리루이.
진짜? 할머니는 집에 맘만 먹고 가야지 하고 Canes 전 여기 처음 먹어봅니다 What? Raising Canes 날씨 너무 좋다 Today? Do you want to do something fun? No, he thought it was like actual coconut milk. Why are you going here? Where are we going? Where are we going? All right, guys, go check into your room. We are here. Yeah! 저번에 왔던 데랑 똑같은데 다 똑같이 생겼네. 오, 이렇게 심플한 방. 근데 2층 침대가 없어서 완전 좋아해요. Hi. No problem. Just because of her hair. Start off with a nice and smooth thing. Rainforest Cafe. Little later. Down the river.